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영상을 촬영한 건 차량 주인인데요. 주행보조 기능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촬영한 겁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이어도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야 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계기판에 시속 100km 표시가 떠 있고 연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운전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뒷자리에서 차량이 달리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운전자는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차량 옵션이 너무 좋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국내 업체가 제조한 대형 SUV 차량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선 이탈을 막는 주행 보조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감속과 방향 등을 조절하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로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조사 역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좌율주행 차량은 직접 운전해야 하며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행보조 기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운전보조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지 얘가 나를 자신해서 운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며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무인 택시는 사람을 치는 등 잇단 사고로 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